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 연구가 황진우입니다. 요즘에 제가 좋은 내용 많이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 받으신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고 있거든요. 영상을 본 후기. 그러면 후기를 보시고 아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바로 보냅니다. 뭐 유료밴드라든지 뭐 돈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메일만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내용을 올려드릴까 하다가 안 그래도 또 여러분들처럼 저도 뭐 유튜브를 키면은 바로 알고리즘으로 제가 봤던 뭐 레슨이나 이런 것들의 최신 영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뭐또 무슨 소리 하나 싶어서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레슨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레슨을 보지만 저는 어떤 소리 하나, 그리고 저런 소리를 해서 만약에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제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거기에 이제 아, 이런 내용 좋더라. 이런 내용 봐라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런 내용을 했을 때 그냥 레슨이라는 거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종의 레슨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레슨할 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모든 정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만 딱 클릭해도 좋은 레슨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 시대에 당연히 그런 좋은 레슨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점을 찾는 게 아니고 항상 레슨의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레슨을 다 알고 열심히 따라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보다는 레슨이 잘못되니까 그런 이유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슨의 문제점을 찾아서, 아, 이런 레슨들이, 물론 프로들은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하는 동작들을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설명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설명이라는 거는 차라리 모르면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진짜 이제 몸의 움직임은 산으로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저도 레슨을 봅니다. 아, 이런 레슨은 자기들이, 저는 이제 뭐 몸을 많이 움직여본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의 의미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런 건다 이해가 가는데 결국에는 이런 말들을 아, 이렇게 고쳐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쉽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레슨을 보고 아, 이런 레슨들을 어떻게 이제 같은 아마추어, 저는 항상 아마추어 입장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아마추어한테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견해로, 다른 말로 이해를 시킬까. 그렇게 해서 이제 레슨을 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레슨, 최신 레슨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그 레슨 보면은 하체 움직임, 뭐 하체 움직임이라고 딱 듣는 순간 뭐 뒤에 보면은 간단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체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이 제목에 썼듯이 여러분들이 하체 움직임을 모르는 걸 이분이 이제 올려놨을까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저 레슨의 내용이 그냥 저 영상을 안 봐도, 아이고. 그래서 정말 저렇게 제목에 적어놨듯이 이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잠깐 저 레슨에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레슨이 뭐냐면은 이렇게 샤프트를 하나 둬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하체 움직임을 하면은 지면 발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샤프트를 뒀을 때이 샤프트를 넘어가기 이렇게 가면은 이건 스웨이다. 근데 또이 샤프트의 공간이 남은 채로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또 중심이 오른쪽에 남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체가 이렇게 와서 이 정도 공간, 적당한 공간을 가서 이렇게 차야 된다. 뭐 그겁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모르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뭐 구력 일주일 된 사람도 알겠다. 뭐 요즘에 하루만 돼도 알겠다. 하루만 돼도 하체 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제목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하체 움직임 꼭 보세요 이래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목으로 얼마나 어그로를 잘 끊는지 요즘에. 여러분들 모릅니까? 그냥 와가지고 지면 발로 이렇게 뭐 많이 나가면 스웨이 아니면 오른쪽 남는다. 그래서 적당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지면 밟아야 된다. 여러분들 왜 모를까요 이거를? 왜 모른다라고 적어놨을까요? 어그로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보면은 잘 보세요. 그게 뭐 모르든 알든 뭐 어그로를 끌든 레슨의 영상이 이제 좋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레슨을 보면은 제가 항상 말하죠. 이 프로들이라든지 뭔가 달인들이 어떤 내 말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곧이곧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따라해봐요. 왜냐? 그걸 말고 모르니까.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배우면은 그것만 따라하지. 그게 뭐 잘못됐니? 그 선생이, 프로가 잘못됐니? 이게 나한테 맞냐?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체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결국에는 인스타에서 저 레슨 안 봐도 인스타 가면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면 발령 이동하고 하체 이 점프 막 이런 거 뭐 리센터리 뭐 제가 올린 그거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그럼 도움이 되느냐? 그러면은 제목 자체가 이것만 바꿔도 신기할 만큼 또 거리가 늘었습니다라는 제목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거리가 늘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또 프로들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자기가 막 레슨을 이제 혼자서 하는 그런 이제 프로들도 있다가 이제 아마추어를 데리고 하는 프로들도 있죠. 여기 아마추어 뭐 어떤 분 아마추어 한 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와이프분 데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전공자 이쁜 여자분 데리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면서 그런 레슨을 보면은 그게 흡사 여러분들도 아 옆에서 레슨 받는 기분이 드니까 오히려 더 뭔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트렌드가 봐요. 그래서 아마추어를 데리고 이제 레슨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레슨을 볼 때 그 말만 들어요. 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걸 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가 시범을 보고 마지막엔 자기 말로 이렇게 마무리 끝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프로의 설명만 듣고 아 저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비슷하네. 아유 저게 맞아. 아 나는 또 저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과연 그래서 저기 이제 나오는 아마추어라든지 자기 와이프라든지 골프 전공자라든지 그분은 계속 레슨을 자기한테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본인들의 말이나 본인들이 막 설명을 하는 거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야, 저 설명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그 설명을 옆에서 계속 지도를 받고 또 교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아마추어가 느냐 안 느냐 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가 늘리면은 늘었습니다라고 하면 실제 저 아마추어가 늘었으니까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겠죠. 그래서 이제 칩니다. 자, 이 아마추어는 피지컬도 괜찮고 뭐 몸무게도 70kg에 뭐 어느 정도 적당히 뭐 제대로 잘 배우면은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하면 한 250m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피지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스윙을 할 때 머리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빵 칩니다. 예, 네, 그렇지라고 하죠. 굉장히 잘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서 이제 더 보충을 해주는 게 여기서 아까 말한 살짝 나가면서 자기가 레슨했던 여기 샤프트를 대고 살짝 나가면서 이렇게 차라.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주문을 합니다. 벽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나가면서 회전. 뭐 결국에는 그냥 왼쪽 중심 이동 지면 발력이라잖아요. 그래 좋죠. 그리고 이제 정말 자 여기서 이제 자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몇 번 많이 말한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정말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고지고대로예요.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옆에서 자꾸 이제 요구를 이제 주문을 하니까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이제 휘둘렀다. 근데 옆에서 이제 나가래.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도 나가서 회전 땅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그냥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상태에서 체중을 오른쪽으로 실어줬다가 오른쪽 실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냥 이렇게 스윙을 했어요. 자기가 느낌을 봤을 때 뭐 확실히 체중 이동이 뭐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체중 이동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영상을 이제 정면을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먼저 오죠. 그죠? 먼저 오라고 했으니까 백스윙을 하고 먼저 왔다가 이렇게 가니까 먼저 오죠. 그 다음에 먼저 왔죠. 이렇게 왔죠. 이미 스웨이예요. 이거는 먼저 이만큼 왔잖아요. 스웨이예요. 그리고 체중이 지금 보면은 골프채를 휘둘러야 되는데 체중이 먼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만큼 풀렸죠? 지금 다 풀려있죠? 그럼 캐스팅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시원하게 이제 치고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파워를 내면서 시원하게 빵 쳤을 때 그렇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가 굉장히 똑바로 잘 날아갔어요. 방금 잘 맞아서 그럼 뻥 하면서 뭔가 효과음도 넣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쳐야 된다. 결국에는 중심 나가 스웨이서에서 캐스팅을 쳐라는 거예요. 프로들은 하지 말은. 근데 분명히 프로들은 하지 말은 동작을 완전히 엉뚱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저런 느낌으로 쳐야 돼.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쳤을 때 거리가 이제 뭐 제목 자체가
이건 번반 바꿔도 신기한 만큼 거리가 늘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제 방금 제일 잘 친 거예요. 저 아마추어 분들. 거리가 어느 나라 정도 나가는지, 거리가 늘었으면 그냥 거리가 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 근데 여기 이제 있어요. 여기 트랙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거리가 늘었으면 거리가 는게 보통 이제 자기가 레슨에서 이제 또 이 사람이 거리가 늘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그 데이터를 딱 해놔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늘었나 싶었는데 데이터를 안 해놨더라고요. 왜냐? 왜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늘었으면 분명히 아마추어가 거리가 는 데이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자랑스럽게 막 뭐 250m, 260m, 뭐 볼스피드 이렇게 딱 해놓는데 왜 안 늘은 것 같아요? 지금 이 70kg에 어느 정도 준수한 피지컬을 가지신 분이 방금 그런 레슨을 통해서 굉장히 지면 발력하고 하체 리턴하면서 이렇게 정말 잘 맞은 공이란 말이에요. 진짜. 빵 하면서 느낌이 좋, 자기가 느낌이 좋다라는. 볼스피드, 거리가 어느 정도 같아요. 요 트랙맨 있죠? 지금 볼스피드가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70kg에 성인 남성이. 저 볼스피드 딱 확대해서 보세요. 볼스피드 59입니다. 근데 트랙맨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비거리는 225m 요 정도 나갔어요. 트랙맨은 진짜 런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200m 나가도, 토탈 거리가 막 230m, 235m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팅을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볼스피드가 59에요, 59. 60도 안 났어요, 방금. 이 성인 남성이 일반적으로 저 중심이동을 차가 쳤는데. 근데 그렇지! 하면서 제목은 이것만 바꿔도 신기할 만큼 거리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볼스피드가 59가 늘었으면 대체 이 사람은 얼마였단 말이야, 보채.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어그로를 끄는 거 보면 진짜, 볼스피드 59입니다, 59.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런 레슨을 보면은 진짜 뒤에 이제 쫙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중심이동 지면 밟고 이걸 하는. 그리고 저는 계속 그거 하지 마라고 하고. 실제로 진짜 저렇게 막,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레슨 프로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거는 아마추어 뿐만 아닌 주니어 애들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니어 선수를 하는 골퍼 애들.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구분이 됩니다. 남자들은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선생님 막 혼나더라도 막 피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거리 늘리려고 희한 동작하는데 여자들은 말을 진짜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가 강국이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말을 잘 듣고 그냥 똑바로 치는 걸 잘해서 정확성이 워낙 좋고 기계처럼 하니까 강국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성적이 떨어지고 있죠. 왜냐? 여자도 이제 진짜 비거리가 미친 듯이 많은 애들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박성현, 뭐 막 김아림 이런 프로들도 거리가 나니까 그래 성적이 났는데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거리가 나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정확성까지도 흡수한 그런 애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거리로서도 뒤지는데 정확성으로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우승할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왜냐? 전장은 더 길어지지. 코스는 더 어려워지지. 거리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저런 방식으로 배운 특히 여자 프로들이 짤순이에요. 저렇게 스윙을 해서 거리가 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남자분이나 여자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면 발력하면은 전부 다 볼스피드 60을 못 넘어요. 전부 다 자기는 비거리가 한 180? 뭐 아마추어라고 생각을 하면 180m 뭐 멀리 나가겠죠, 여자. 근데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프로인데 180m 뒤에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80, 자기는 180m밖에 못 보내는데, 그래서 짤순이라가지고 투어 생활에서 뭐, 그렇게 이제 경쟁력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투어를 생활이 안 됐는데, 레슨에서는 전부 다 지면 발력. 그래서 제가 비판한 여자분도 한분 있잖아요, 프로. 지면 발력, 하체 헤더, 힙, 뭐 드라이버 헤드 던지고 이 느낌 뭘 받았어요, 최고 이러면서 막. 저런 레슨 때문이에요, 저런 레슨. 물론 저런 레슨이 정확성을, 만약에 정확성을 위하고 필드에서 싱글 정도만 친다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레슨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 실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처음 제가 10년 전에 처음 골프를 시작할 때 그분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한 4, 5년 동안 막 90타, 100타를 쳤어요, 필드 가면. 왜냐면 막 미친 듯이 힙턴을 하면서 막 이런 중심이동 쓰면서 막 거리를 많이 보내니까 뭐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분은 진짜 농담 아니고 딱 스크린을 쳐도 딱 200m만 보내. 200m 이상 절대 안 보냅니다.
그리고 세컨에서 그냥 롱아이언 뭐 이렇게 잡고 이래가지고 스크린에서도 싱글을 치는데 1년 뒤에 한 필드에서도 진짜 싱글을 치더라. 매번 싱글을 쳐요. 200미 그 드라이버 거리는 200미터만 딱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오비도 안 나고 200미터만 치니까 드라이버는 연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자 200미터 보는데 뭘 오비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로지 연습하는 건 숏게임, 퍼팅, 그 다음에 뭐 세컨 요렇게 연습하니까 굉장히 필드를 싱글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래 만약에 이랬으니 이렇게 거리가 늘었다라는 게 아닌 정확성이라든지 싱글을 하기 위한 레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런 레슨도 맞습니다. 실제 그런 분도 옆에 있었고. 근데 저거는 거리 레슨이잖아요. 거리 레슨. 그래서 거리 레슨이고 거리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성인 몸무게 70kg 나간 사람이 볼 스피드가 60도 안 나는 저게 무슨 거리가 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비판을 하면은 또 뭐 너 또 비판한다 또 비판한다 막 그랬다니까 그냥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중심이동 정말 와, 진짜 제가 딱 제가 초를 세볼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저 중심이동 이걸 왜 하고 지면발을 왜 두르는지 그거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지 한 30초 만에 알려드릴게요. 30초 딱 세보세요. 자 일단 시작하는 거 준비물 지금부터 말고 제가 저는 항상 춤을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춤을 가르칠 때도 제가 한 10년 정도 가르칠 때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 저도 레슨을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 이게 맞다 너는 틀렸어 그랬는데 10년 뒤에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말이 틀렸다 내가 하는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이제 대체 어떻게 춤을 늘려줘야지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다이소를 진짜 많이 갔어요. 다이소에서 막 물품을 보면서 아 이게 춤 연습에 도움이 되겠다는 희한한 걸 막 사와가지고 그거를 막 몸에 묻히면서 허리 복대를 뭐 제 살사 영상 보시면 아시고 허리 복대를 막 밑에 차고 그 다음에 막 컴퓨터 노트북 그 도구의 그 노트북 거치대가 아이패드 거치대가 있는데 그게 푹신푹신한데 그 겨드랑이 이렇게 딱 끼면 이게 목 팔이 이렇게 안 좁아서 겨드랑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런 거만 하면서 5만 대만 다이소에서 물품을 다 사가지고 그걸 막 시키면서 그런 사람 본인들이 그런 걸 끼면서 연습하면서 스스로 느끼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다이소를 갔다 왔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알려드리고 원래 이것도 메일로 보내거나 유료밴드에 올려드릴 건데 지금 이걸 알려드리고 이걸 더 효과적으로 하는 건 또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방금 드라이버 하나 그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하나 사러 다이소 갔는데 다이소 갔다가 간만에 또 연습 도구를 하나 볼까 해서 이렇게 봤어요. 그냥 뭐 연습 도구인데 요새 안 그래도 저 지면 발력이라든지 중심 이동이라든지 그 리센터링이라든지 그걸로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왜 비판을 하는지 또 제대로 된 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보다가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자전거 펌프. 요거 여기 원래 여기 달려가지고 자전거 발로 밟으면 펌프질하는 거. 자전거 펌프입니다. 요거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사요. 자 지금부터 30초도 안 걸리겠다. 딱 숫자 세봐요. 요거만 하면 됩니다. 자 지면 발력 이렇게 내려온다. 요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펼쳐놔요. 그리고 굉장히 약간 좁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이 펌프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면 돼요. 끝! 그리고 직접 해보시면 돼요. 직접 해보면 저렇게 일부러 왼쪽으로 가서 눌러라는 그런 레슨이 얼마나 오히려 짤순이를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펌프 하나로. 와서 백스윙 펌프질. 끝!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비거리 20, 30m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지면 발력을 정확하게 활용해서 그래서 제가 그 뭐 지면 발력 하면서 디딤발 왼발 디딤발 밟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세요. 프로들은 전부 다 골프 프로는 특히 골프 프로는 백스윙하고 왼발 누르고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금 레슨에서 그렇고 근데 펌프질 해볼까요? 펌프질을 하는데 왼쪽 누르면 이 펌프질을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하면은 눌러지거든요. 그리고 휘두르면 됩니다. 그래서 야구선수들도 공을 던질 때 이렇게 와서 지면 누르고 힙턴하고 팔꿈치 끌고 와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고 펌프질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펌프질 됐죠? 중심이었죠? 빡 던지면 되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이런 원리. 그래서 참 레슨을 보면은 참 분명히 거리가 뭐 버스부터 59밖에 안 나는데 무슨 왜 저렇게 제목으로 다는지. 야, 저는 정말 요새 저도 막 어그로를 막 끌긴 하는데 그냥 제가 어그로를 끄는 거는 진짜 예전에는 어그로를 전혀 안 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막 어그로를 끄는 게 하도 프로들이 그렇게 막 어그로를 끄니까 나도 그냥 어그로를 끌어볼까 해서 재미삼아 그냥 막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근데 어그로를 끌어도 그런 영상 안에는 저는 실제로 제가 하는 동작 그리고 제가 거리를 내는 방법 뭐 희한한 방법 아니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런 게 좋으면 이제 후기를 남겨주시고 그 후기를 봤을 때 만약에 그런 게 도움이 안 되면은 후기도 엉망이겠죠. 악플도 달리고. 근데 후기도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달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그로를 끌어도 최소한 이 영상 안에는 좋은 내용을 많이 드리려고 제 나름 저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제 몸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걸 또 내가 분석을 하고 내 몸을 어떻게 쓰니까 너네는 이렇게 해라고 아닌 내가 분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해 드릴까라고 또 막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도 이렇게 뭐 희한한 연습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방금 저 레슨 때문에 일반인도 아닌 여자 프로들 평생을 어릴 때부터 한 골프를 해서 골프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여자 프로들이 거의 짤순이에요. 지면 발력, 힙턴. 그래서 저 레슨은 비거리를 늘려주는 레슨이 아니고 짤순이를 만들어주는 레슨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거리가 나요. 왜냐? 아예 완전히 잘 보세요. 골프를 아예 완전히 이렇게 친다. 그래서 거리가 막 남자가 막 150m도 안 간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저런 레슨은 진짜 남자라고 생각할 때 드라이버 한 200m 보내는 레슨이에요. 200m 보내는. 아까 말한 그 지인분이 딱 저렇게 중심 이동하고 그냥 이렇게 치거든요. 드라이버를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툭 건드리는 느낌으로. 그 200m를 치세요. 싱글을 굉장히 빨리 했단 말이에요. 한 200m 보내는 레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인데 피지컬이 어느 정도 괜찮은데 골프를 얼마 안 해서 한 드라이버가 160, 170밖에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중심 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을 치면 누르고 이렇게 차면 뭔가의 동작은 하잖아요. 전혀 동작을 못 하다가 뭔가의 동작을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동작을 효과로 내서 비거리가 늡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정말 자신의 몸의 피지컬에 맞는 한계의 비거리를 끌어올려주는 방법이 아닌 오히려 지금은 비거리가 조금 느는 것 같지만 저 방법에 습관이 익숙해지고 몸에 굳어버리면 나중에는 자신의 피지컬 대비 50% 한 60, 70%도 못 쓰고 50% 정도밖에 못 쓰는 비거리를 못 내는 방법이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골프를 하는 여자 프로들도 거리가 안 나죠. 자기가 왜 거리가 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저런 레슨 하는 게. 그냥 막 또 계속 비판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다이소 사가지고 와가지고 펌프질 하면은 여러분들이 중심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심이동은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동작으로 인하면은 저절로 중심이동이 된다 요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멜로 하나 보내드릴 게 있어요. 멜로 마냥 이거는 이제 중심이동만 하체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저절로 이동해서 그냥 가면 돼. 하체는 끝입니다. 근데 이 하체를 펌프질하면서 쓰면서 이 하체를 쓰는 힘을 결국에는 이 골프채를 세게 휘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 하체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펌프질하면서 뭔가 느낌이 오면서 하체가 딱 써요. 쓰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도 바로 휘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리가 안 나요. 이게 펌프질을 하면서 하체가 저절로 이쪽으로 오는 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딱 쥐고 이렇게 딱 쥔 상태에서 펌프질과 중심이동 왼쪽으로 중심이동을 이렇게 직접 가는 아까 가라고 했잖아요. 자꾸 가라고. 그죠? 그러면 내가 직접 가는 것과 펌프질을 하는 것과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는지 해봐요. 못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내가 직접 가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펌프질을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가면은 영원히 펌프질은 못합니다. 근데 펌프질을 하면은 이 펌프질을 하면서 뭔가 퉁 이 벽을 치는 반동으로 나는 중심이동을 안 해도 저절로 간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몸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것과 아예 안 되는 것과 뭐가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펌프질로 이걸로 이제 하시고 이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하체는 이렇게 쓰는 건 이제 펌프질에서 맞는데 이 상태에서 그 하체 에너지를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끌어 시너지를 끌어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을 안 하면서 또 휘두르면 또 거리가 안 나고 또 이게 슬라이스가 막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체 이동 이 펌프질을 통해서 제대로 이 하체를 쓰는 저절로 이끌어지는 이런 하체를 어떻게 이 골프채를 휘두르는지 쓰는지는 이제 저한테 이제 밑에 메일 신청하시면 또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냥 다이소 가가지고 요거 하나 3,000원짜리 요거 하나 해도 저절로 느껴지는 하체를 왜 그렇게 계속 직접 가서 써라. 그래가지고 저 성인 남자 70kg의 남자를 볼스피드 59 정도밖에 못 내는 레슨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펌프질 3,000원짜리로 여러분들 저런 레슨 보면서 엉망이 되고 거리가 안 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이제 숨겨진 제대로 정말 저 하체를 이용해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골프 레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정말 골프가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물론 그냥 이렇게 하체 이동해서 싱글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지만 분명히 남자들은 200m밖에 못 보내면 나중에 또 거리 가지고 또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리 가지고 고민을 할 때는 이미 나는 비거리가 안 나는 이런 중심이동 이런 게 습관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고치지도 못해요. 습관은 나중에 새겨버리면은 그리고 이런 습관이 생겨서 내가 필드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고 85타 안에만 들면은 그때 이제 습관을 딱 바꾸기 시작하면은 90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습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가 자신의 모든 피지컬을 이끌어내서 거리를 다 보내는 방식으로 배우면서 점수가 올라가야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점수만 잘 나면은 거리에 대한 불만. 거리만 또 잘 나면은 또 점수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일단은 거리를 늘리면서 그 거리에 맞춰서 점수까지 같이 늘어가는 걸 해야 나중에는 둘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백티에서도 잘 칠 수 있고. 어쨌든 요거 자전거 펌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딱 해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프로들의 레슨을 보고 아 역시 저렇게 해야 돼. 역시 저렇게 와가지고 누르고 빵 차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환호를 얻고 그런 걸 구독하고 그런 걸 열심히 찾아보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펌프질 딱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변화, 심정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후기 한번 남겨주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어쨌든 자전거 펌프 3,000원 다이소에 가면 있습니다.